기본적인 인사를 배웠는데 한번 이 표현법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처음에 이제 전통 이슬람식의 인사법. 처음에 이제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인사하나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와알라이쿰 살람. 와알라이쿰 살람. 빠졌네. 네. 자, 다시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슬람식의 표현에서는 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까. 네, 물어보셔야 돼. 이런 거는 물어봐야 제가 흐름을 끊기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자, 아살라무 알레이쿰 인사하면 받는 사람이 또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 표현은 와 알레이쿰 살람. 와 알레이쿰 살람. 와 알레이쿰 살람. 와 알레이쿰 살람. 빨리 발음하면 와 알레이쿰 살람. 와 알레이쿰 살람. 와 알레이쿰 살람. 와 알레이쿰 살람. 그렇죠. 와 알레이쿰 살람. 아살람 알레이쿰. 다시 한번 다시. 아살람 아살람 알레이쿰은 이게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죠. 아살람 알레이쿰.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살라무 알레이쿰. 알레이쿰. 그래서 여기서 아가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자, 아살람 아살람 알레이쿰. 알레이쿰. 그러니까 요 아가 빠지면 오케이.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냥 아살람 알레이쿰. 아살람 알레이쿰 이렇게 됩니다. 아살람 알레이쿰.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살라무 알레이쿰. 그렇죠. 그러면 받는 사람이 응답으로 와 알레이쿰 아살람. 와 알레이쿰 살람. 와 알레이쿰 살람. 빨리 말하면 와 알레이쿰 살람이에요. 와 알레이쿰 살람. 자, 그리고 계속 하실까요? 우리 응답으로 하는 인사를 해 보시겠습니다.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함두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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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두릴라 이것도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인사예요. 그래서 함드가 찬미,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두릴라 하면 하나님께 찬미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뭐 이런 그렇죠. 거. 다 좋아 나는 그냥 늘 하나님께 감사해 모든 것에 감사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다맘도 있어요. 다맘도 있죠. 다맘도 다맘. 맛있어요. 다맘. 다맘도 다맘. 역시 좋다 좋아 다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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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터키에서도 많이 쓰던데. 터키에서도 다맘이라는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죠. 다맘. 다맘.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니. 자,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 레반트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인데. 자, 니라는 것은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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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니. 그는 좋아. 좋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니. 자, 남자일 경우에 니. 니. 여자일 경우에 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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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에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여기서 처음에 입술을 붙여서 발음이 나요. 붙여서 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니하 니하 니하.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익숙치가 않아서 이라고 하는 음절을 말을 하고 니하 이렇게 니하.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니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입을 붙여서 말을 한다 시작 생각하시고 니니니 니하 니하. 그렇죠. 니하 니 니하. 자, 그렇죠. 남자일 경우에는 어떻게요? 니. 니. 여자일 경우에는 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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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이 표현도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또 다른 많이 쓰이는 표현이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괴스. 그렇죠. 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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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집트나 이런 이쪽 중동 지역을 여행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표현일 겁니다. 이거 역시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꿰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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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일 경우에는 꿰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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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꿰이세도 상관없어요. 꿰이세. 근데 조금은 촌스럽죠? 꿰이세 하면은 조금 촌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 중동 이 레반트 지역에서는 이 보통은 도시 사람들은 아 발음을 에 발음으로 내기 때문에 꼬이세 꼬이세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남자일 경우에는 꼬이스 꼬이스 꼬이세 꼬이스 꼬이세 꼬이세 인치 꼬이세 아나 꼬이세 아나 꼬이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사를 기본적인 인사를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부를 묻는 인사들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으면 기본적으로 안녕 이렇게 인사하지만 어떻게 지내? 잘 지냈어? 이렇게 일반적인 안부를 묻는 인사를 하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하는 인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한테는 give halak. 여자한테는 give halak. 그리고 혹시 복수 너희들 할 때는 어떻게 하죠? give kum. 그렇죠. give kum. 자, 여기 요르단이나 이 시리아에서는 이 방언을 방언의 표현들은 기프쿠를 또 많이 씁니다. 기프쿠. 그래서 기프쿰도 상관없고 기프쿠도 상관없어요. 기프쿰, 기프쿠. 자, 이 기프는 보통 어떻게 어떻게라는 기프. How. 그죠. How. Give. 그래서 너 어때? 남자일 경우는 give halak. Give halak. 자, 근데 이걸, 그냥 키팍 이렇게 아 그렇죠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쳤나요? 잘하셨어요. 제가 좀 길어지는 그런 감이 네, 있기 때문에 너무 느려져요. 맞아요. 양해 주세요. 자, 이 줄여서 보통 사람이 길게 발음을 안 해요. 길게 말하지 않고 이걸 줄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일 경우는 키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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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일 경우에는 키팩 키팩 그렇죠 키팩 그리고 복수일 경우에는 기프콤 기프콤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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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을 깊고. 합니다. 자,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아랍어를 이제 1년 배우시는 분들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부터 해서 2년 3년 착 되잖아요. 근데 아랍어를 잘 저 사람이 아랍어를 잘 한다라고 느낄 때는 이 발음을 들었을 때 정말 현지인의 발음의 어떤 그 감각이 나오면 저 사람 오늘 잘한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 제가 그것을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 기입학 할 때 1년 차 1년 차들은 기입학 아 그쵸 기입학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에 후가 없으니까 후가 없으니까 기입학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은 기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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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기입학. 그런데 한 10년 차 된다 6년 7년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단어 끝에 소리가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기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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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가 약간 크가 들려요. 크가 기입학 기입학 여자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기입학 그렇죠. 기입학 오 한 10년 10년 차는 된 것 같은데 저 1년밖에 안 되는데요. 그냥 이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는 한 음절로 다 끝나는데 아랍어에서는 받침이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팍 기팍 기팩 기팩 기프콤 기프콤. 자, 이렇게 인사를 하면 또 받는 인사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우는 어떤 인사들로 하시면 됩니다. 기팍 하면 함두릴라 함두릴라 또는 타맘 타맘 꾸에이스 꾸에이스 꾸에이세 니하 니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내라고 하면 잘 지내요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들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오늘 이제 일반적인 표현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안부를 묻는 아랍 이 샴 지역 이 레반트 지역의 인사법을 배워봤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네. 복습하는 겸 해서 자 먼저 이슬람식의 인사법 자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 알레이쿰 살람 와 알레이쿰 살람 인사 안 쓰니까 잘 모르겠어.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 알레이쿰 살람 와 알레이쿰 살람 와 알레이쿰 살람. 자 그리고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마르하바 마르하바 키팍 다맘 키팩 함둘릴라 함둘릴라. 자 그리고 아침에 그쵸. 아침 우리 시간별로 하는 인사. 자 아침이에요. 아침에 우리 친구를 만났어요. 사바한 누르 다시 한번 할게요. 사바 일 헤르 하면 사바한 누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바 일 헤르 사바 한 누르 잘하셨어요. 자 이제 헤어질 때 인사? 마살라메 마살라메 마살라메
알라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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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기까지. 얄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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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살라메. 마살라메. 얄라바이. 얄라바이.